두 번째 코멘트는 신기수 전문가. 피곤할 땐 쉬어가는 게 이치. 증시 피로를 드러내면서 2,400 1포인트 선까지 오늘 또 한 번 터치를 했습니다. 2,400선 지지할까요? 뭐 이제 깰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쉬어간다는 데 방점을 좀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락이라든가 엄청난 뭐 이제 또 악재가 터져가지고 뭐 다시 또 뭐 엄청난 하락 이런 것보다는 좀 쉬어가는 중이다. 그 얘기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것들을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중국 봉쇄 얘기가 지금 계속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봉쇄가 이제 계속되게 되면 글로벌 경제 수요 둔화 우려 있고 또 공급망까지 이제 차질 우려 뭐 지금 애플 쪽에서는 지금 뭐 600만 대 연간 그 아이폰 생산 못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우려가 있는 거죠. 중국이 지금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중국 정부한테 강제로 진압하지 말아라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아예 그 코로나 봉쇄를 좀 완화하면서 중국 그 인민들이죠. 인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런 시위까지도 봉쇄하려고 진압에 나서는 이제 굉장히 강성으로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강성으로 나서게 된다면은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유화적인 태도로 어떤 이제 좀 진정시키는 듯한 어떤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이건 반전 효과로 시장한테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어제 이제 뭐 연준 위원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2024년도나 돼야 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멘션 피크는 나왔어요. 이거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뭐 약간의 흔들림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단기 어떤 호재가 없는 시장에서 지금 이제 S&P 500 잠깐 보시면은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이제 이 차트가 S&P 500 제가 지난번에 그 1차 목표가를 4,050 잡아드렸고 그게 200일선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왔으니까 1차 목표가라고 한다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돌파를 하려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무난히 잘 왔지만 추가적인 어떤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번 12월 달 FOMC 때 금리를 0.5% 이하로만 인상하면은 한번 돌파가 될 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장에 좀 이제 다른 호재가 없다면은 지지부진하면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항대 부근에서 돌파를 해줄성 싶었는데 못하게 되면 또 실망 매물도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어제 달러 잠깐 보시면요. 달러를 보시면은, 달러가 지금 쌍바닥 형태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9포인트까지도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달러 반등이 나오고 뭐 국채금리 반등이 나오고 이런다면은 시장이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조정받게 된다면은 3,850선까지 심하면은 그리고 웬만하면 3,900선에서 아마 지지는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조정의 빌미는 뭐가 있느냐. 이번 주 뭐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벤트 주간이기 때문에 뭐 PCE도 있고 고용보고서도 있고 파월 또 발언도 있죠. 이런 것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의 빌미는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 이제 PCE가 가령 시장 예상치보다 뭐 낮게 나왔다라든가 뭐 고용이 좀 꺾였다라든가 이러면 오히려 시장은 또 반등이 또 나오겠죠.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계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거기 때문에 쉬어가겠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월봉이 끝납니다. 코스피가 월봉 잠깐 보시면은 코스피가 5개월 월봉에서 5개월 선 참 중요한데요. 5개월 선을 깨고 나서 지금 1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5개월 선이 지금 얼마냐면 코스피 기준으로 2357.6으로 돼 있네요. 내일 이제 이것보다 위에서 그 마감이 되게 된다면은 16개월 만에
5개월 선을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 기술적으로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게 만약에 회복이 되면서 월봉 마감이 된다면은 12월 달에 그래도 심리적으로 코스피를 좀 끌어올리고자 하는 매수 심리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관망하시면서 PC 고용 보고서 또 중국의 지금 불안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확산되는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저는 이제 FOMC 이후에 산타랠리 가능성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